자, 또 질문을 또 네,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혹시 상반기 콘서트와 이제 하반기 콘서트로 나뉘었잖아요. 지금 이제 하반기 콘서트를 시작하면서 상반기가 좀 차별점이 있다, 이건 좀 다르다 이런 건 있나요, 여러분? 아무래도 각자의 신곡들이 또 나왔으니까 이번 트로트 미스트롯에서는 이제 신곡들을 각자 다 보여줄 무대가 있죠. 네. 네, 또 다른 점. 네. 새로운 콜라보 무대를 많이 선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새로운 콜라보요? 네, 기존에 저희가 알던 뭐 콜라보는 뭐 송가인, 김서유, 네, 또 홍자, 김나희 등등 네, 많은 콜라보 있었는데 새로운 콜라보 무대를 준비를 하고 있군요. 네,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네, 상반기에는 미스트롯 네, 콘서트가 효였죠. 네, 네, 두 번째 하반기 주제는 미스트롯 청춘입니다. 네, 어떤 점이 다른지 네,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무래도 저희 첫 번째 상반기 콘서트 때는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하고 싶은 자녀분들이 저희 미스트롯 콘서트를 많이 예매하셔서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전국 콘서트를 찾아와 주셨다면 이번에는 그때 그 효콘서트 때 감동을 얻으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정말 청춘으로 다시 돌아간 느낌? 각자 팬들의, 각자 가수들의 같은 색깔의 의상도 입으시고 정말 아이돌에서 볼 수 있었던 팬심 그 굿즈나 뭐 네. 응원 도구를 가지고 정말 응원전이 펼쳐지잖아요. 저희 콘서트 할 때 보면은 네, 그래서 다시 청춘을 돌려받은 것 같다. 그리고 다시 정말 젊음을 되찾은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때 받은 사랑을 진짜 저희가 청춘으로 돌려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는 효 콘서트였다면 하반기는 청춘이라는 주제로 많은 분들을 찾아갈 생각입니다. 네. 그리고 상반기 콘서트 때는 모든 지역을 똑같은 거의 똑같은 레퍼토리로 진행을 했어요. 네. 근데 이번 하반기 콘서트는 곡도 조금 더 새로운 곡으로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각 지역마다 랜덤 형식의 어떤 그런 공연을 보여드릴 것 같아서 부모님이나 뭐 아버님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정말 집에서 드라마의 다음 화를 기다리듯이 뭔가 미스터 콘서트를 막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네.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일주일이 기다려지겠네요. 그죠? 네. 그래서 그런지 우리 미스터 여러분들 되게 많이 열심히 지금 연습도 하고 계시고 또 행사에도 불구하고 또 저녁에 항상 맞추고 그런다고 들었어요. 우리 미스터 여러분 정말 많이 네. 준비하고 있으니까 콘서트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맞습니다. 네. 아마 그 여기 기자분들 중에서 공연을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소문을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뭐 승희 씨와 제가 네, 저부터 코스트를 다니면서 또 하반기에도 함께하고 있지만 앞에서 보면 느낄 때마다 마치 선보 유세상처럼 네, 어마어마합니다. 네. 색깔도 다르고 또 어머니 아버님들이 제 입지하는 핫핑크를 입고 송가에 응원하는 모습 그 다음에 형광색 티를 입고 김소율을 응원하는 모습 또 보라색 옷을 입고 홍자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정말 이것도 패션의 또 열풍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또 질문을 좀